왜 이렇게 역광이냐 이거. 근데 이제 좀 뷰가 좋으니까 형은 좀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뷰 좋은 데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볼게. 서울에서 속초로 오다 보면은 세 가지 휴게소를 들립니다. 자평휴게소, 홍천휴게소, 내림천휴게소. 가성비 DDP라고 보면 돼. 이례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했다. 야 인마 조용히. 도착해서는 이렇게 뭐 해수욕 즐기고 그러시면 됩니다. 양양 같은 경우는 서핑하고 막 놀러 가는 거라면 속초는 이제 뭐 연인 사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너희들 가끔씩 뭐 해명하라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형 프라이버시야 새끼야. 너무 해명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. 보여주는 그게 다야. 그럼 형이 뭐 이렇게 뭐 거의 뭐 남캠에 가까운 이런 외모에 이런 후덕진 이런 뭐 좀 그런 건데 형 여자친구도 없을 줄 알았어 새끼야.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. 응? 캠핑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동명왕 쪽 와서 캠핑하면 될 것 같아. 속초 할리스 검색하고 오면은 그 앞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? 여기다가 텐트 피고 여기서 이제 커플끼리 스쿠버 다이빙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? 인어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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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털개탕 이런 게 이제 시가로 판매를 하는데 한 12만원 14만원 정도 하거든? 털개탕이 그렇게 맛있대. 두 명이서 가서 먹기에는 살짝 좀 너무 비싸니까 네 명이서 온다면은 털개탕도 한번 노려보고. 대게가 진짜 좀 맛있었어. 대게가 17만 4천원 정도. 소면 더 리필할 수 있나요? 네네네. 홍게, 대게, 킹크랩 이렇게 있는데 킹크랩은 키로당 얼마 15만원인가 해가지고 너무 비싸고 대게는 두 명이서 왔을 때 한 15만원 정도면은 배부르게 먹어. 대게가 세트로 나오거든. 1.5kg 정도 되는 거에다가 라면, 볶음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다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은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. 그렇게 하면 돈 써줘야지 그런 데서. 그리고 술 먹고 아침에는 장칼국수로 해장 딱 해주면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힘들어요. 장칼국수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검색하다가 고향 칼국수집 갔는데 그냥 동네 조그만한 칼국수집이야. 숨은 맛집이다. 여기 맛있다.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올 때 2시간 반 정도 걸려버려가지고 그곳은 좀 이젠 야매떼지. 에이 뭐 먹어요? 어이구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선수님 나 착한 사람이야 이씨. 오줌만 해온데 오줌 어디다 써야 되냐? 모래를 털고 들어가세요. 공중 화장실인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.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야 뭐야? Hey baby, where's toilet? 여기 얘네 버려진 개들인가? 개들이 왜 이렇게 많지? 이러대요. 어이구 안 됐어요. 냄새 맡아, 냄새 맡아. 괜찮아, 형이야 형. 형 화장실 찾고 있어 화장실. 형 화장실 찾고 있는 거야 지금. 얘들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? 밥은 먹었냐? 새끼들이 이거 아까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디 갔니? 형 화장실 안내해. 형 갈 거야 인마. 아까 짖었잖아 형한테. 야 마음 아프게 따라오지 마. 고속도로 타기 전에 만성딱광점 화장실 와가지고 포장하면서 오줌 싸는데 속초에 와서 이제는 만성딱광점을 먹는 거는 지겹다 하는 사람들은 포장.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좀 좋거든. 나 여행 갔다 오니까 이거 하나 그냥 챙겨왔습니다 선생님들 하면 이제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. 이거는 속초에서 먹기에는 속초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선물하는 걸로 합시다. 만석이는 이제는